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방 공무원의 선거사무 기피를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의 확진자 사전 투표.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빚어지면서 소쿠리 투표란 오명까지 받았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선관위는 최근 원인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선거사무 기피가 부실관리로 이어졌다며 지방자치법을 바꿔 선거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못 박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각종 선거사무를 대행하며 제대로 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사명감으로 버텨왔는데도 선관위가 책임을 떠넘기고 강제 동원을 작정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제껏 선관위가 해왔던 업무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선거사무 전체를 갖다 지방자치로 남겨야죠.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야 됩니다. 당장 6.1 지방선거에 선거사무 거부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거사무를 떠넘기려만 한다면은 저희들의 무기는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과 대책보다 선관위와 공무원 노조의 갈등만 남지 않을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우려스럽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